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반격궁입니다. 20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더 타이틀 제목이죠. 주어. 자, of a scientific article에서 과학적인 논문. 기사라고 쓰기보다는 논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과학적인 논문의 제목들은 should be chosen.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BPP죠. 선택되어져야 되는데, 자, with care, 조심스럽게. 자, 왜냐하면 이시 말하는 것은 이 타이틀이 제목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첫 번째 basis, 근거, 뭐 기초라고 해도 되고, 기초라고 할까요? 기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, 영어네요. 기초나 뭐 근거 다 됩니다. 자, 원위치, 전치사 위치죠. 우리 해석은 이럴 때는 where로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거기에서 자 perspective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. 뒤에 전치사 위치는 관계 부사의 뜻을 가지기 때문에 자 prospective는 미래의 미래 자 독자들이 can 동사 원형 결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whether or not to go further in reading the title 타이틀까지 전체가 목적어죠 자 그러면 읽을지 아니 인지 아닌지죠 whether or not go further 더 많이 가게 될지 자 in reading 읽기에 있어서 그 논문을 자 그래서 원래 decide on이 이 자리에 있다가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on each가 된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자 it therefore 삽입절이고요 자 그러므로 그것은 should 동사 원형 자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자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자 about the nature 에서는 성질 성질에 대해서 of the paper 논문에 자 without however without 전치사 뒤에 명사예요 그 다음에 exceeding 하는 거 없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초과 넘어서는 거 없이 the length는 길이 제한 길이의 제한을 넘어서는 거 없이 성질을 보여줘야 된다 자 in practice 실제로 자 it will be the chief source 이시마라는 거 아까 타이틀이었죠 자 이 논문의 제목은 will be 동사원형 될 것인데 뭐가 동격이죠 the chief source 그래서 동격의 보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주요한 원천 뭐죠 이거 주요한 원천이 될 것인데 자 on each 또 전치사 위치니까 where로 들어갈게요 자 그곳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곳에서 indexers 색인들 색인이란 말이 좀 어렵죠 자, 색인들이 제 will rely will 조동사 또 동사 원형이요 의존 좀 안되네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빈칸에 네모칸 접속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문에서는 간만에 보이는 접속사 남발 구조예요 자 그러므로 it is desirable 바람직 자, 그것은 바람직 미치겠다 바람직한 일은 바람직한데 자,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해 to get index words 자 get into예요 그래서는 get index word를 into 어디에다가 제목에다가 새긴 단어들을 넣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단어인데 under which 또 여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곳에 paper 논문이 should be listed should ppp죠 목록화 되어져야 되는데 얘는 subject index에 주제 색인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ex는 즉 이렇게 동격으로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해석상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small number of chemical compounds가 작은 숫자의 화학적인 혼합물 자 혼합물들이 were studied 연구되어진다면 in a summary 어떤 방식으로 자, such that the article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해석상 such that은 의역해야 되는데 그렇다면
자, 그런다면 자, the article 그 논문은 should be indexed 또 조동사 BPP로 썼죠. 그러면 목록화 되어져야 된다. 자, under the name of 이름 아래서죠. of the compounds 그러면은 이 목록 아래에서 자, 그 다음 명령문이에요. 자, 동사 원형은 자, try to 시도해라. get the names in the title. get in이죠, 아까. 그러면은 그 이름들이 타이틀 제목에 들어가도록. 그래서 답은 제목에 새기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. 그래서 뭐 여기서 논문 아니지만 이렇게 뭐 요소들이, 화학적 요소들이 있다면 이게 인덱스 단어 안에 들어가도록. 시도해라. 자, 그래서 요거를 우리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과학 논문 작성 시 색인의 단어를 넣어라.